자, 여러분, 다시 우리가 건축법을 살펴보도록 하죠. 422페이지 건축법이 보이죠? 그 앞에 보면 건축법에서 4편 나오지 않습니까? 이 건축법은 건축물을 우리가 우리네 땅에다 건축해서 사용할 때에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또 미관도 고려해서 규제하겠다. 그런 규제 내용을 담아놓고 있는 법이 건축법입니다. 그리고 그 건축물을 건축할 때의 절차, 그리고 건축물을 건축할 때 확보해야 될 여러 가지 그 것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건축법인데요. 이 시간에는 건축법상 기초로 꼭 알아야 할 그런 용어의 정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건축법은 우리 부동산법 40항 중 7문제가 출제되는 법인데요. 이 건축법은 바로 많은 숫자가 나옵니다. 그런 숫자가 나오는데요. 뭐몇 년에 하느냐, 또그 면적 얼마냐, 이런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숫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공부할 때마다 상당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해서 문제를 풀면 잘 풀리지가 않습니다. 본 시험은 정말 또 만만치 않게 나오거든요. 그래, 본 시험의 그 문제를 보면 이 건축법의 내용은 이렇게 하나의 건축물을 대지 조성해 가지고 이렇게 건축물을 건축하게 될 때요, 여러 가지 규제를 적용받겠죠. 그런 규제의 내용을 복합적으로 엮어 가지고 이 출제원이 문제를 구성해서 출제를 해버리니까 수험생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그냥 암기만 하고 들어갔는데 멍 때려버리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건축법은 점수를 내기에는 좀 힘듭니다. 그러나 이것도 7문제 중 하급 2문제 정도, 중급 3문제 정도, 상급 2문제 이렇게 출제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하급은 꼭 맞춰야 되겠죠. 2문제, 그리고 중급이 바로 세 문제 나온다고 하는데 세 문제 중두 문제 맞추면 좋고 한 문제 맞추면 뭐 괜찮죠. 그래서 세 문제 이상을 맞히도록 하면 돼요. 그 대신 이 전략적으로 여러분께서 공법을 공부하실 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있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12문제 나온다고 그랬지, 12문제. 12문제 나온대요. 그건 바로 공부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바로 점수로 연결됩니다. 본 시험장에서. 그래서 12문제 나면 12문제를 다 맞춰버리겠다라는 각오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공부를 해야 돼요. 거기서 점수를 따야 된다 그 말이죠. 전략적으로. 그리고 주택법이 아주 단순하게 생겼거든요. 내용이 얼마 안 돼요. 그러나 7문항이 출제되니까 주택법을 또 전략적으로 파는 법률로 봐야 돼요. 그래서 7문제 나오면 최소한 더 5문제 이상 맞춰야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은 공부해도 본 시험에서 점수가 잘안 나온다. 그러니까 참고하셔라 이거죠. 자, 그래, 이 건축법은 바로 422페 보면 적용 대상 범위 나와 있죠. 그때 적용 대상 건축물 나오죠. 대상 건축물 나오고요. 공작물 나오고요. 그다음에 대지 나옵니다. 적용 대상 행위로서 424페이지 건축 행위가 나오고요. 건축 행위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이 있다 이런 게 나오죠. 그다음에 425페이지 보면은 대수선이라는 용어 나오죠. 그리고 넘어가서 보면 425페이지 건축물을 용도 분류해서 29가지 용도가 나오잖아요. 이번 과정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눈으로 찍어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자, 먼저 이 건축법상 바로 적용 대상 물건인 건축물, 적용 대상인 건축 이런 것들이 또 대지 이런 게 나오죠. 자, 먼저 이 건축법의 적용 대상 물건이 이 건축물 뜻이 무엇이냐? 건축물 뜻은 바로 이렇습니다. 건축물이란 이렇게 토지가 있다.
토지에 고정되어 있고 이동할 수 없다. 이걸 정착이라고 그래요. 토지에 정착해 있는 공작물, 공작물은 인공을 가해 제작한 시설 말합니다. 우리 인간들의 힘이 가해져서 만드는 시설물을 공작물이 한대요. 이런 공작물 중에서도 건축법상 건축물이 되려면 뭐가 꼭 있어야 되냐? 지붕이 있어야 됩니다. 지붕. 지붕과 이렇게 기둥이 있다든가, 지붕과 벽이 있다든가, 지붕과 기둥, 벽이 있다. 그러면 건축물 돼요. 그래, 건축법상 건축물 되려면 지붕은 필수적이다 이거죠. 그리고 기둥하고 벽은 선택적인 것입니다. 그래, 지붕과 기둥, 지붕과 벽,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으면 건축물 된다. 지붕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지하에, 고가에 공현장 창고, 차고, 점포 이런 것도 다 건축물에 포함됩니다. 이런 건축물이라고 한다면 그걸 건축하고자 할 때는 건축법의 규제를 받아요. 그런데 건축물은 건축물이지만 건축법 1조부터 끝조까지 어떠한 규정의 적용도 받지 않는 건축물이 5개 있습니다. 그 5개가 바로 422페이지 동그라미 2번 있지 않습니까? 이 동그라미 2번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아까 의 1번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과자에 따라 주세요. 과자. 한번 읽어보시고. 2번. 2번은 아주 중요해가지고 시간 있을 때좀 미리 이해하고 머리에다 끼도록 해요. 그것은 거기 써놨죠. 박스 안에 있는 다섯 가지라고 하는 건축물은 건축물이지만 건축법의 적용 제해 대상이니까 건축법에 있는 어떠한 규정도 적용받지 않는다. 이걸 이해하셔요. 이법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을 말해요. 그래, 다음 어느 하나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이법. 이법이 무슨 법이다고요? 이법하면 건축법. 건축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 건축물은 뭐냐? 그 내용인 즉, 420, 바로 5페이지 있잖아요. 425페이지 그 건축물의 용도별 종류가 쭉 나와 있죠. 단독주택 넘어가서면 2번 공동주택, 3번 제1종 근린생활설, 4번 제2종 근린생활설, 5번 문화매 집회설, 6번 종교설, 7번 판매설. 그래서 야영장시설 29번 해서 434페 나오죠. 434페 보면 야영장 시설 나와요. 여기까지가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인데요. 이걸 여러분이 어떻게 다 머리에 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바로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인데 바로 422페이지로 다시 오셔가지고 422페이지에 있는 5개는 박스 안에 있는 거. 이것은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건축법에 있는 어떠한 규정의 적용도 받지 않는 것 5개밖에 안 되니까 5개는 철저하게 머리에다 넣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안 보고도 딱 떠올라야 돼요. 자,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지정 문화재, 임시 지정 문화재, 이건 건축법상 적용 대상 건축물이 아니다. 임시 지정 문화재. 그다음에 이 철도 선로 부지 안에 있는 운전 보안시설 플랫폼 철도 위나 아래를 가로이는 보행설. 그다음에 그 철도 궤도 사업용 급수 급유 급탄시설 이런 것들은 건축법상 어떤 규정도 적용받지 않아요. 그리고 바로 이 고속도로 통행 시설, 그다음에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 중어그 공장의 대잔에 옮기기 쉬운 그런 컨테이너란 간 창고도 건축법상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하천법에 의한 하천구역이 있고 하천구역에 물을 빼고 담는 저절장치를 수문 조작실이라 하죠. 이런 수문 조작실도 건축법을 적용받지 않는다라는 거 이렇게 좀 봐두시고, 그다음에 바로 423페 보면 공작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공작물은 자
아까 이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공작물 중에서도 반드시 뭐가 있는 거냐? 지붕이 있는 거죠. 그러면 건축물이 되죠, 이렇게. 근데 지붕이 없는 그런 공작물 있죠? 그런 것들은 바로 건축물이 아니에요. 옹벽, 담장, 강고탑, 강고판, 그다음에 장식탑, 기념탑, 첨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태양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설비. 그다음에 지하대표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건축물이 아니고 공작물에 불과한데요. 이런 공작물을 만든다. 이걸 만들죠. 싸서 이걸 축조를 합니다. 그런데 건축물을 만든다. 이건 건축한다 그래. 건축. 그래서 건축물은 건축한다 이렇게 하고요. 공작물은 건축이란 말 쓰지 않고 축조한다 이렇게 해요. 축조. 이 공작물을 축조할 때에 바로 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 규모이면 바로 규제받습니다. 미리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특별자치시장 세종시, 특별자치도지사 제주도, 그다음에 팔도 내에 있는 시에는 시장, 군에서는 군수, 그리고 서울특별시 6대광역시는 자치구청장한테 축조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축조 허가 규정은 없어요. 축조시 신고를 해라라는 규정이 있어요. 얘네들한테. 그래, 이때 신고, 축조 신고 대상 공장이 뭐냐? 바로 담장하고 옹벽. 이것은 2m를 넘을 때만 축조 신고만 돼요. 2m. 그래, 옹벽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경사지인 곳이 있다. 경사지. 경사지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다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대의를 조성해서 이렇게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한다. 그러면 여기 경사진 곳이 이렇게 높다. 그러면 잘못했을 때 이게 토사가 밀려가지고 이렇게 덮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경사진 곳에서 흙이 밀려나올 때 그걸 세게 막아가지고 이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장치, 이걸 뭐라 그러느냐? 옹벽이라죠, 옹벽. 여기다 이렇게 옹벽을 축조하는 거죠. 옹벽 축조. 이때 옹벽을 이렇게 축조할 때게, 옹벽을 축조할 때게, 이 옹벽의 높이가 2m를 넘으려고 한다. 그럴 땐 미리 축조신하고, 2m 이하다. 그러면 축조 신고도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설치해서 이용하면 됩니다. 그 수치를 가지고 출지를 했어요. 두 번. 옹벽. 아시겠죠? 그래, 이때 이 경사진 곳. 경사진 곳이 흙을 쌓아가지고 경사지게 했다. 그러면 성토분. 흙을 깎아 내려가지고 경사지게 했다. 그러면 절토분이라고 그래요. 흙을 쌓아가지고 경사지게 했다. 그러면 성토 부분. 이때 성토 부분이든 절토 부분이 됐든 그 경사진 곳에 경사도가 1대 1.5 이상으로서 이 성토 절토했던 이 부분 높이가 1m 이상이다. 그러면 옹벽을 이렇게 꼭 설치해야 됩니다. 여기 때 대지 조성할 때요. 그래, 성토 절토하는 부분의 경사도가 1대 1.5 이상으로서 그 부분 높이가 1m 이상이면 바로 이 대지의 안전, 건축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옹벽을 꼭 설치해야 돼요. 이때 옹벽을 이렇게 축조할 때게 그 높이가 2m 넘게 축조한다. 그때는 축조신고를 미리 해야 되고 2m 이하다. 그러면 축조신고 하지 않아도 돼요. 이때 옹벽의 높이가 바로 2m를 넘는다. 그럴 땐 축조신고라고 했죠. 그리고 2m 이상이면, 바로 옹벽의 구조를 철근 콘크리트로 해야 돼요. 철근 콘크리트로 해야 됩니다. 콘크리트 구조를 해야 되는데, 이때 옹벽이 이렇게 축조되게 되면,
여기에 물이 고여가지고 이 수압이 증가하면 옹벽이 이렇게 무너져서 대지 건축물을 덮칠 수가 있죠. 그래서 옹벽에서 물이 빠질 수 있는 배수 시설도 이렇게 배수구, 배수 파이프. 이런 파이프하고 옹벽이 무너지 않도록 하는 지지하는 시설물, 시설. 이런 것이 옹벽, 예벽면 밖으로 튀어나와도 되지만 이거 두 갈피 남아있는 나와서는 안 되도록 규제합니다. 자, 아무튼 여기에서 옹벽이란 것은 그런 거다라는 것 담장은 다 아실 것이고, 옹벽과 담장은 몇 미터를 넘게 축적할 때 사용하는가? 2미터. 그 다음에 이 강고탑, 그 다음에 그 강고파, 강고탑, 강고판, 이런 것하고 장식탑, 기념탑, 뾰족한 탑을 첨탑이라, 첨탑. 이런 것들은 몇 미터를 넘게 축적할 때 신고해야 되냐? 4미터 넘게. 그다음에 태양 에너지를 위한 발전 설비는 5미터를 넘게 축적할 때. 그다음에 굴뚝하고 철탑은 그 높이 몇 미터 넘게 축적할 때 신고해야 되냐? 6미터. 그다음에 고가수, 물탱크를 고가수조라 하거든요. 고가수조는 몇 미터를 넘게 축적할 때 신고해야 되냐? 8미터. 그다음에 그 지하 대표는 바닥 면적 30조부터 30조부터 넘는 그런 지하 대표를 축적할 때 신고한다. 이 정도 받으시고요. 자, 이걸 가지고 출제를 두번 했습니다. 숫자를 좀 받으십시오. 다음에 통과하고요. 그다음에 424표 보시면 대지 나와 있죠. 건축법상 대지하고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상 대지 용어는 뜻이 다릅니다. 아까 정비법상 대지란 정비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건축법상 대지는 어떻게 그 정의가 규정되어 있나? 이 대지 앞에는 아라비아 숫자 1이 있었는데 한 개의 대지란 이 하나의 대지 면적이 이렇게 특정되어져야 이 면적, 대지 면적에 대해 바로 건폐 용도를 정해서 건축물을 건축해야 됩니다. 그래, 이 건폐율이 무엇이냐면은 저 안에 이 건축 면적, 이 건축 면적 있죠? 이 건축 면적을 가지고요, 저 대지 면적을 덮게 하게 할때그 비율을 건폐라고 그래. 자, 그래, 이 폐자가 덮을 폐거든요. 이 건축 면적을 가지고 저 대지 면적을 덮어버릴 수 있는 그 한계를 규제하고자 하는 것이 건폐율입니다. 그래, 건폐율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 대지 면적이 이렇게 있다. 이게 100제곱미터다. 근데 이 대지의 건폐율 최단도가 40% 이하다. 그러면 이 100제곱미터의 대지 면적이 100제곱미터다 이렇게. 그러면 거기에 확보가 난 최대 건축 면적은 얼마까지만 확보할 수 있냐? 건축 면적은 바로 대지 면적의 40% 이하니까 40제곱미터 이하면 끝이에요. 초과하면 건폐율을 초과해서 위반 건축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건축 면적을 가지고 덮을 수 있는 비율이죠, 이렇게. 이걸 초과해서 여기에 더 크게 잡아버리면 건폐율 초과해서 위반 건축이 됩니다. 그래, 나머지는 60제곱미터 있죠? 이것은 빈 땅인 공지로 나누게 되죠. 이렇게 공경지를 확보해 해서 좀 개방감도 느끼게 하고요. 옆에 있는 대지의 건축물과의 간격도 둬가지고 화재 발생 시 연쇄적 확산을 방지하자 해서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이 건폐율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 용적률이라고 하는 것은 용자가 얼굴 용자입니다. 그리고 적자가 쌓을 적이에요. 그래서 건축물을 이렇게 건축 면적 잡고 층층 올린다. 층층 올리게 될때 바닥 면적 크기를 바로 연면적이라고 하는데요. 이 연면적 크기를 규제하고자 용적을 적용하게 돼요.
그래서 용종이라고 하는 것은 대지 면적에 대한 바로 건축물 연면적 비율입니다. 이때 용적률 산정 시 이렇게 계산한데, 이때 용적 산정 시에는 그 건축물 내에 지하층이 있다든가, 지하층, 지상 부속 용도의 주차장이 있다든가, 그 다음에 피난 안전구 있다든가, 피난 안전구요. 그 다음에 대피공간이 있다. 대피공간이 있다. 그러면 이 코스 면적은 제합니다. 원래 연면적이라는 것은 이 하나의 건축물 있다면 하나의 건축물 각층 바닥 면적 합계를 연면적이라는데,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는 지하층, 지상 부속용 주차장, 피난안전구역, 대피 공간의 면적이 있다면 이것들을 설치를 권장하고자 이 면적은 취하고 나머지 바닥 면적 합계로서 연면적률을 적용합니다. 이런 용적률을 적용을 해가지고 건축물 층층일 때 그 규모를 규제하자는 것이 용적률 제도예요. 용적률 제도입니다. 자, 이렇게 각각의 대지에 이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바로 건폐를 그리고 이와 같이 용률을 통해서 건축하게 되는데, 이때 이 대지가 뭐냐 이거죠. 이때 이 대지 한계대이라는 것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범위에 따라 필지가 딱딱 있단 말이죠. 그 한 필지 한 필지가고 하나의 대지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건축법상 외주로 두 필지를 합해서 그 이상의 필지를 합해서 하나의 대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한 필지 일부, 두 필지 부를 딱 잘라가지고 그 부분만 건축법상 하나의 대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거에 가로 3번 나와있죠. 자, 그 다음에 건축법상,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게 한 필지가 있다. 그때 이 한 필지가 곧 하나의 대지가 되는 것이 원칙이죠. 근데 이렇게 두 필지가 있다. 한 필지, 두 필지. 이걸 합해가지고 하나의 대지다라고 할 수도 있다. 건축법상. 그 이상도 좋다. 뭐 세 필지, 네 필지도 좋다. 이걸 합해서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둘 이상의 필지를 합해서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의 대지로 인정받으면 그 면적 대비 건폐용률을 통해서 건축면적 연면적 확보하면 되는 것이죠. 건축할 때. 자, 그리고 바로 이렇게 한 필지가 있다면 한 필지 일부만 하나의 대지로 인정받아서 이 면적 대비 건폐용률을 통해서 건축물을 건축해 나갈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자, 그게 바로 대지의 정의에서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건축법상 적용 대상 행위로서 가장 대표적인 건축 행위입니다. 그때 이 건축이라는 뜻은 뭐냐 이거죠. 우리가 건축 이런 용어를 많이 쓰는데 건축이라는 용어가 무슨 의미의 용어냐 이거죠. 자, 이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2022년도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나올 건데요. 이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을 바로 새롭게 축조한다. 그러면 신축. 그리고 더 기존 건축물을 더 크기를 늘렸다. 그러면 증축. 그리고 기존 건축물 해체하고 다시 세웠다 그러면 개축. 기존 건축물이 천재변, 재로 멸시돼서 사라졌다 다시 그 자리에 복원한다 재축. 이 기존 건축물을 그 대지 안에 다른 지로 주요 지부를 해체하지 않고 옮긴다 옮기리 구를 전 세웠다 이전. 그래서 이 건축의 행위란 이렇게 다섯 가지 행위를 의미합니다.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하거나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전이지 이축하면 틀리겠어요.
그러면 이때 신축은 또 어떤 의미냐? 이 뜻들을 기억해서 정리하는 것이 시험 공부예요. 그래, 이 신축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건축물이 없는 대지, 이걸 나대지라 하죠.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축조하는 것, 이거 신축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당연히 신축이죠. 그리고 또 이것도 신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 건축물이 있었는데요. 기존 건축물이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걸 전부 해체해서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건축물은 대지가 되어 있죠. 그 상태에서 그 대지에다가 종전 후 구묘 범위, 이 규모로 했다든가 더 적게 됐다. 종전과 같은 범위 내에서 다시 축조하는 걸 뭐라고 하느냐? 그걸 이렇게 해서 개축이라 합니다. 종전과 같은 크기로 쳤다, 더 적게 했다. 그러면 바로 개축이라 그래요. 그런데 종전 규모를 초과해서 더 크게 됐다. 더 크게 됐다. 이렇게. 더 크게 되면 이건 뭐라고 하냐? 신축이라 합니다. 신축. 그래서 이 신축하고 개축은 좀 비교해서 이해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것도 신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존 건축물이 이 대지에 있었는데요. 기존 건축물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천재지변, 천재라는 것은 하늘에서 오는 재앙이 폭습하고 지변이라는 것은 땅짓자, 땅 위에서 일어난 별난이에요. 뭐 지진이라든가 해일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천재지변이라든가 또그 밖의 여러 가지 재해로 이 건축물이 사라졌어요. 이걸 멸실이라 합니다. 멸실. 멸실. 이렇게 멸실된 그 대지에다가 종전 규모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다시 축조했다. 아니면 더 적게 축조했다. 그러면 이거 뭐라고 하느냐? 재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안에 만약 새해동 있었는데 이렇게 천재면 그 밖의 재로 이게 멸실되고 그 안에다가 바로 동수를 네 동을 늘려가지고 했는데 바로 기존의 연면적합계 범위 내에서 다시 축조했다면 설령 동수가, 층수가 바로 어느 하나가 좀 늘어났다 하더라도 초과했다 하더라도 그때는 바로 재축을 합니다. 재축. 그러면 어떨 때 이렇게 천재변 그 밖의 재로 멸시된 이 대지에서 다시 축조하게 될때 그게 신축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종전 규모보다 더 크게 축조해야 돼 이렇게. 그러면 그때는 신축을 한다. 더 크게 되면. 그 다음에 이것도 신축입니다. 이 대지 안에 이렇게 화장실 건물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부수건축물로 합니다. 여기 대문이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여기다 주된 건축물, 주택을 딱 건축했다 합시다. 그러면 이것은 신축이 됩니다. 신축. 부속 건축만 대지에 주된 건축물을 나중에 축조하면 이건 신축이다. 이렇게 받으시고. 그 다음에 증축은 늘립증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지가 있었다. 그 안에 건축물이 있었다. 이 건축물을 이렇게 건축 면적을 늘린다든가, 연면적을 늘린다든가, 층수를 늘린다든가, 높이를 늘리면 증축합니다. 네 가지 중 하나를 늘리면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를 늘리면 증축이다. 받으시고. 그다음에 이 개축 조금 전에 있죠. 개축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다 종전과 같은 범위에서 축조하는 거라고. 그리고 전부 해체하고 동전보다 더 크게 되면 신축이라고 그랬죠. 아까 재축했고요. 그리고 이 개축과 재축도 구분. 개축은 바로 이렇게 해체가 되고 해체. 기존 건축물을 해체했다. 해체하고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면 개축. 근데 이 천재지변 그 밖의 재로 사라지는 건축물이 있었다. 그걸 멸실을 했다고 그래요. 멸실이 나오면 그 데이터 종전과 같은 연면적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면 그건 재축. 종전 연면적합계
초과해서 더 크게 지면 신축 이렇게. 그 다음 이전. 이전이 무엇이냐. 이전할 때 이자가 옴길입니다. 한자로. 전자가 구를전이. 그래서 기존 건축을 이렇게 했는데요. 이 기존 건축물을 이렇게 옮기고 굴려서 다시 세우는 거죠. 이게 이전입니다. 이때 이전이 되려면은 기존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이때 주요 구조부라는 것은 그 건축물을 구성하는 부분 중 중요한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 이 여섯 가지 부분을 주요 구조부라 합니다. 이런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냐고 그 대지의 다른 지로 옮기는 거예요. 이렇게 몇 미터 옮겼다. 이걸 이전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걸 해체하고 옮기면 이전 절대 아니에요. 해체하지 않고 옮기더라도 같은 대지 안에 다른 지로 옮겨야 되지. 다른 대지로 옮겼다. 다른 대지로 옮겼다. 그러면 이건 이전이 절대 될 수 없어요. 다른 대지로 옮겼는데 그 대지가 깨끗한 나 대지로 옮겼다 그러면 신축이 될 것이고, 기존에 어떤 건축물이 있었는데 그 대지로 옮겼다 그러면 증축이 되는 것이죠. 이전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전이 되려면 두 가건을 꼭 알아야 된다는 거.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다른 대로 옮기는 게 아니라 그 같은 대지 안에서 이축만 옮기는 것이다. 이게 이전이라는 거. 여기까지 해서 이 시간에 마치고요. 잠시 쉬었다가 또 살펴보도록 하죠. 쉬었다 하겠습니다.